네, 반갑습니다. 도드튜브입니다. 도드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시작하셨나요? 벌써 일주일의 중반인 수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힘내어 파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준준형의 수요배 절대강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사륜이 드디어 확정되어 출시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포티지 내에서도 가솔린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는 하이브리드에 사륜이 없어 못내 아쉬워했던 예비 구매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하이브리드 사륜이 나오길 기다리며 구매까지 미루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포티지 7월 15일 기준 하이브리드 가격표를 살펴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텅빈빈 공간으로 허전함이 느껴졌었죠. 어제 저녁 기준 하이브리드 가격표를 다운받아 보면 이렇게 전자식 4WD가 추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혹시나 오류로 잘못 나왔을 수도 있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카페 매니저님이 직접 기아에 공식 문의한 결과 오늘 13일부터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사륜 적용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기존 트림인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포함까지 225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하이브리드 가격에 전 트림 225만원 추가 금액을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스포티지 가솔린 디젤 모델만 사륜 선택이 가능했기에 오늘부로 하이브리드 역시 사륜 선택이 가능해진 점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 가격표 및 부분의 참조 사항으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륜을 추가할 시 스포티지 리어 부분에 들어갈 4WD의 기본 엠블럼인 4X가 적용되지 않고 하이브리드 엠블럼인 HEV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 사륜을 적용해도 외관상 적용하지 않은 하이브리드 모델과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이건 좀 의외의 결과인데요. 보통 사륜이 아니어도 사륜 엠블럼을 구해 장착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사륜 표시는 사륜을 장착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인데 차이를 두지 않다니 튜닝샵의 사륜마크 판매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럼 다음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 기존 연비 대비 사륜을 적용할 시 연비 차이가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 1륜의 경우는 17, 18인치 기준 복합 연비 16.3km에서 16.7km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륜을 장착할 시 복합 연비가 14.8km에서 15.2km 정도로 1.5km 정도 연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사륜 장착 시 차이 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공차 중량의 1륜의 경우가 1625kg에서 사륜이 장착될 시 1690kg으로 65kg 정도 차이 나는 이유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현재 기아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견적으로 들어가 보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부분에 전자식 4WD를 225만원에 추가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륜 적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기다리고 계셨던 구독자님들은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드디어 사륜이 적용되어 오늘부터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드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드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olding heaven. Take me to a cross.